아, 맞다. 오늘 고기 구워 먹었다. 근데? 너 자랑할 건데? 난 집에 가스가 안 된단 말이야. 그래갖고 구워 먹은 게 존나 그거야. 집에 그 부탄가스 하나 해놓든가. 아, 그러기가 좀.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. 아, 이 집에서 뭐해 먹기가 싫어. 뭐지? 아니, 그 뭐냐, 음식 냄새 나는 것도 그런데, 응. 그또 이제 설거지하고 그러면 또, 아, 여기가, 왜? 쥐 나왔다 그랬잖아. 그래서 싫어. 무서워. 아니, 무슨 서울 한복판에 쥐가 나와. 나올 수 있지. 에바야. 진짜. 나올 수 있지. 아. 진짜 그렇게 큰거 처음 봤어. 지? 쥐가 거의 뭐 커봤자 응. 뭐 손바닥만한 그런 줄 알았거든. 응. 아니더라. 개인 줄 알았어. 씨발. 진짜 그거 놀래갖고 아. 아, 웃기다. 걘줄 알았대. 내가 그 GOP에서 군대 있을 때 응. 거기서 생쥐를 한번 봤었거든, 실제로. 난 생쥐 어릴 때부터 많이 봤는데? 그때 뭐 조그만해갖고 되게 귀여웠어. 근데 여기서 본 거는 그 괴물이더만 그냥 몬스터야, 괴물이다. 몬스터. 밥 많이 먹었나 보다, 걔. 존나 무슨 판타지 막 그런 데 나올 법한 쥐야. 그렇게 컸다고? 아, 개컸어 진짜. 쥐 맞아? 난 그게 하수구로 들어가는 것도 신기하더라. 어떻게 하수구로 들어가는지. 들어갔어? 그래갖고 그 위에다가 막 실리콘질 해놓고 뭐 올려놓고 해놨지. 신기하다. 집이 얼마나 오래되면 그런 게 나타나지? 적어도 10년은 넘었다던데? 10년 넘은 거는 오래된 게 아니야. 거기다 내가 지하잖아. 30년 넘은 집에서 살아봤는데 그 정도는 돼야 될걸? 30년 넘은 집이면 거의 무료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그냥 옛날에 처음 맨션 같은 거 생겼을 때, 맨션 뭔줄 아니? 빌라 말고 맨션? 그런 거 만들어졌을 때. 그때의 집이었어. 저분도 모르시지 않을까? 저분 더 어려. 맨션 모를걸? 아니 몇살 차이도 안 나는데 어떻게 그러는지. 너 아니 한옥에서 솔직히 살아봤어? 누나 우리 솔직히 때는 말해봐. 한옥에서 살았는데, 개조된 한옥이라고. 방송이어서 36이라고 한 거지. 연탄불 안 때봤니? 언제 한번 진짜로 만약에라도 만나면 민증부터 깐다 내가 진짜. 아니, 옛날에 나 어릴 때는 연탄불 떼고 아궁이. 아니, 진짜야. 한 15년 차이 나는 것 같은데? 아니야, 아니야. 너 어릴 때, 이게 내가 한 5살 때까지는 그렇게 지냈거든. 근데 네가 그때는 안 태어났을 때라 그런가 보다. 에이, 그때쯤부터 기억. 조금씩 바뀌어가지고, 나 서울 살았어, 심지어. 나 서울에서 그런 거야, 서울에서. 에이, 그래. 무슨 소리야. 진짜. 아니, 난 연탄까지는 봤어. 응. 연탄까지 봤는데. 무슨 한옥, 이런 거는 거의. 진짜? 옛날에는 그 한옥집에서 여러 가구들이 살았어. 누나, 6.25 전쟁 혹시 다 봤어? 이해가 안 진짜야! 되는데. 아, 한옥이라니. 진짠데? 서울에는 그런 집이 많았어, 옛날에는. 무슨 서울에 한옥이 있어? 아, 진짜, 야, 그러면 옛날에 한옥이 없었으면. 야, 조선시대는 어떻게 살았니? 그래, 그 조선시대잖아. 그런 집들이 남아가지고, 옛날에는 그 한옥 집에서 저쪽 집에는 누구네 집, 저쪽 집에는 개똥이네, 저쪽 집에는 영이네, 막 이런 식으로
한 집에서 이제 칸마다 다른 집들이 살았다니까? 서울에서? 아, 서울 용산에 살았어, 나. 나본 적이 용산이야.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런 집 되게 많았는데? 그럴 수 있어. 뭐 그때 당시 야, 나 용산이 초등학교 되게, 때까지도 우리 앞집이 그런 집이었어.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용산이 그랬을 수도 있지. 나는 못 봤어. 넌 부자였니? 어릴 때는 부자였지. 아, 그러면 그럴 수 있지. 그러니까 3층에 가난한 3층 집들은 다 정도 그렇게 살았는데?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. 진짜 거짓말한다. 야, TV가 어떻게 있어? 그렇게 그 부잣집이나 있는 거지, TV는. 아니 우리 때가 무슨 TV가 없는 너랑 나랑 집이었어. 세대 차이가 몇인데? 두 세대 차이 나잖아, 학교가. 그래? 학교가 두개 차이 나잖아. 뭐 어떤 학교가 두 개나 차이 난다는 거야? 너 국민학교 안 다녀봤지? 저 누나 그거 뭐지? 그거? 왜? 그거 있는데. 그 학교에서 옛날 학교에서 조련인가? 아, 그거는 우리 없었어. 그 있었을 텐데 그 정도면. 없었어, 없었어. 그건 없었어. 우리 때는 없었어. 있을 법한데. 아니, 없었어, 없었어. 원래 이쯤 되면 원큐님이 한마디 거들어야 되는데, 우리 얘기 안 듣고 있나 보다. 아, 웃겨. 아, 그게 다 사실이야. 나는 거짓 1도 없어. 아니 나도 어렸을 때막 게임하고 게임기 막 마리오하고 이런 기억이 있는데 TV 없는 집이 있었다고? TV는 없었어. 냉장고 하나 있었어. 전자제품이. 지금 누나가 말하는 시대가 그거 아니야? 검정고무신 시대? 아니, 나 어릴 때다. 나 5살 때까지. 뭐가 아니야? 나 5살 때너안 태어났었잖아. 너 아, 왜 그래? 없었잖아, 이 세상에. 아니, 내가 태어나서도 부산, 우리 엄마 쪽 가족이 다 부산 사람이라, 아. 부산도 막 자주 가고 그랬거든? 응. 거기도 그러진 않았는데. 그럴 리가. 무슨. 야, 너 그러면 골드스타는 알지? 그게 뭔데? 골드스타 몰라? 골드스타가 뭐야? LG가 옛날에 골드스타였어. 원큐님은 안 해. 그렇구나. 아, 그래서 아는구나. 원큐님 우리 얘기 들었어요? 원큐님은, 응? 원큐님은 그 한옥집 알아요? 그런 한옥집 본적 있어? 우리보다 어리대네. 그래, 혹시나 해서. 아, 거봐. 우리 얘기 안 들었네. 우리 음성 끄고 있었네. 우리 때도 막그 뭐냐 줄 감는 팽이 가지고 놀고 뭐 그러긴 했었는데. 줄 감는 팽이. 그거 그건 뭐라 그러지? 장다리치. 요요? 아니 팽이. 팽이? 아, 그냥 팽인데. 팽이. 아, 나도 나 때도 팽이 갖고 놀았어. 누나는 그 뭐냐? 나무팽이 아니었어? 나무팽이? 나무 팽이라니. 너 내가 쓰레기구나. 교과서에서 봤거든? 아니야, 우리 때 초등학교 때는 플라스틱 팽이. 초록색 줄에 감는 거. 아니, 내가 그건 어릴 때 아니, 원키님한테 얘기해 주려고. 아, 뭐야? 야, 씨. 뭐야? 누구 나갔지?
누가 우리 팀이 나간 거야? 아니, 상대팀. 아, 이거 기다렸는데. 원규님 얘기 들어봐봐. 내 어릴 때, 개조된 한옥을 뭐라 그러지? 그 있잖아. 우리, 이게 한옥에 삥 둘러서 살았는데, 그 한옥집이, 아, 계량한옥. 맞아. 계량한옥에, 옆에 집은 삼촌들이 살고, 그 옆에 방에는 다른 집이 살고, 그 옆에 방에는 온 가족이 살고, 반대편 방에는 내가 살았거든. 그래서 이런 계량한옥에 살았다고 하니까, 저 서방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. 혹시 그런 거본적 있어요? 들어본 적은 있어? 그냥 나이를 밝혀두나. 아니야, 너난 진짜 그런 데서 살았다니까? 심지어 나 중학교 올라갈 때 그런 집들이 부서지기 시작했어. 그리고 중학교 올라갈 때? 그러면서 이제 빌라가 생기기 시작했지. 중학교 누나 중학교 올라갈 때면은 전 너한테 아, 웃겨. 아, 눈물 나. 몇년안 남았죠? 1년 안 남고 그런 거 아니야? 아니야, 4년이나 남았어. 4년이나? 서방이가 안 믿더라고. 그런 집에서 불 떼고 살고, 우리 때는 따뜻한 물이 안 나왔다고. 누나 그러면 누나 때막 삼촌 교육 때 그런 거 있었어? 내가 애긴데 무슨 삼촌 교육대를 가. 있어도 모르지, 있어도. 나는 이제 내 주변만 기억하잖아. 우리 용산 살때 앞에가 다 갈대밭이었어. 그 용산이. 지금은 그거 다 없어졌지. 근데 그때 당시에는. 아, 맞아. 굴렁쇠 구르는 거, 그거. 우리 옛날에 내가 4살 때, 그 구렁쇠를 코리아나 구르다니. 노래 부르고 막 그랬어. 애들이랑 손잡고. 손에 손잡고, 이거. 너 모르지? 아이고. 저 대전 아이고, 내가. 엑스포 세대 됐죠. 엑스포 근데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.